도로 한복판에서 바닥을 드러낸 채 옆으로 넘어져 있는 사고 차량. 차량 밑에는 40대 운전자가 깔려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지나던 차량 운전자들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차량을 멈추고 하나둘 모여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넘어진 차량을 똑바로 세웁니다.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며 전도되는 사고가 난건 그제 오전 10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넘어진 차에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시민들과 함께 이 도로에서 뒤집힌 차량을 5분 만에 똑바로 세웠는데요. 운전자는 금세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총 15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시민분들하고 같이 밀니까 그때 눈이 딱 떠지셨어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밀고 있을 때 갑자기 손들이 늘어나면서 차가 가벼워졌을 때는 진짜 영화 속한 장면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서순경은 너나 할것 없이 달려와 도움을 준 시민들이 영웅이라며 당시의 감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